3분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6분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3분 메시지를 듣고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3분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말씀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변화는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메시지 듣는데 3분. 메시지 듣고 기도하는데 3분만 투자하십시오.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3분 동안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6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3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하느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게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엎드려야 됩니다. 이 엎드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분 메시지를 듣고 3분만 엎드리세요. 여러분이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이루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응답이, 이 시간이 있어야 기적이, 이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분 메시지를 들으시고 3분만 투자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분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